이름은 김종철이고요. 제가 동아일보를 들어갈 때는 당시에는 동아일보가 제일 앞서가는 신문이었고 상황이 상당히 엄혹했습니다. 종철이라는 인물이 1961년 5월 16일 날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일체의 용공세력을 분쇄하고 반공체제의 입체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날 일면 머리에 뭐가 나간다 하는 걸 편집국장 앞에 중앙정보부 과장급이 가서 이건 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정도였으니까 젊은 기자들이 도저히 더는 참을 수 없겠다 해서 발표한 게 1974년에 12.4 자유언론 실천선언이고 박정희가 아 이건 정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다 해직시켜버렸던 거죠. 강제 해산된 기자 83명은 몸은 기록 동아를 떠나지만 자유 언론을 다짐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뒤 동아일보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죽기보다는 서서 죽기를 원한다는 합창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언론은 자유가 넘쳐서 걱정이지요. 방종이 돼버렸으니까. 이 참담한 언론 현실 앞에 언론인들이여 부끄러워하라. 12.4 자유언론 실천선언 46주년을 맞아. 지난 여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숙소 앞에서 진행된 법무부 차관의 브리핑. 한 법무부 직원이 차관 뒤에서 무릎을 꿇은 채 우산을 받쳐든 모습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 장면이 보도되자 황제의전이라며 비판 기사가 쏟아졌고 급기야 법무부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등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가 직접 해당 직원과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공분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다른 내용의 기사 하나가 등장합니다. 직원에게 차관 뒤로 가라고 지시한 사람은 기자들이고, 직원은 카메라에 걸리지 않으려고 몸을 낮추다 무릎을 꿇는 자세가 됐다. 황제 의전 논란의 원인 제공자가 기자라고 고백한 겁니다. 사실일까? 당시 현장 영상을 확인해봤습니다. 더 앉으세요. 아이고. 당시 현장에 있던 50여 명의 기자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 앞에 침묵했습니다. 침묵을 깬 언론은 충북 지역 언론 충북인 뉴스입니다. 분명히 이제 그걸 목격한 거는 저희만 목격한 것은 아니니까 분명히 아닌데 다 똑같이 목격한 건데 왜 다른 그 무수히 많은 또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하는 1등 신문과 1등 언론을 자처하는 곳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거는 저희로서도 좀 이해가 안 가요. 보도 후 시민들의 칭찬과 응원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언론으로서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공학계도 한 그때 이제 40명 정도 이렇게 이제 후원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역 뉴스를 쓰면 우리 동네 얘기를 쓰면 사실은 조회수도 뚝 떨어지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뭐 좋은 기사 썼으니까 너네들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주는 게 좀 없더라고요. 어떤 뚜렷한 해법은 없는 거죠. 게다가 지역 언론은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흔히들 지역 주재 기자라고 하죠.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최저 임금조차도 안 되는 뭐 임금을 주기로 이제 약정을 하고 한다던가 그러면 그 기자가 그 지역에서의
그 기자 활동을 하면서 다른 경제적 수익 활동을 해서 보충을 해라. 그걸로 당신의 수입을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충북 3개 시 8개 군에는 언론사별 주재 기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중 보은에 있는 주재 기자를 만나봤습니다. 그는 지자체의 광고비에 의지해 기사를 쓰고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최전생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를 기본급으로 받으시고 그 각 군에서는 아마 주재 기자분들한테 특히 이제 보은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220만 원 정도 부가세 포함해서 이렇게 광고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본사로 올라가면 그 부가세 제외한 200에서 30%나 40%의 수당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 행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어려워 보입니다. 주재 기자들이 여기 와서 어떤 그 지방 정부에 대해서 비판, 견제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험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상혁 군수가 계시면서 친일 발언을 해가지고 전국적인 이슈가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쓴 기자들한테 많은 압력이 왔었고요. 지난 2019년 보은군 이장단 워크숍에서 일본 옹호 발언을 했던 정상혁 군수. 한국의 발전의 기본을 5억불을 받아서 했다. 이게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중국도 하고 필리핀도 하고 동남아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무슨 배상 가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 한국은 5억불 줬잖아요. 군수의 부적절한 친일 발언을 지역 언론이 비판했습니다. 당시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로 불매운동이 한창이던 때. 전국적으로 비난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한 달 후 정상혁 군수는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기자들은 군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군정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한다든가 어떤 감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직간접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전화 오는 부분도 있고 협조해달라 오는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홍보비를 안 줄 수도 있어요. 믿게 보이면은 그렇게 되면은 아주 타격이 좀 크죠. 기자님이 직접 겪으신 것도 있나요? 저도 있습니다. 기자를 기자라기보다도 영업사원 정도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차피 니네 밥줄은 우리 광고주가 쥐고 있다는 인식. 과거에도 보은군은 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사에 광고비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충북 지역 언론사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그 군정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 견지로 기사를 계속 작성을 해갖고 왔어요. 그게 이제 계속 이제 누적돼 왔었던 거죠. 봉군에 그 출입 기자가 있는 신문사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광고를 집행을 했었어요. 그렇게 집행을 해왔었는데 이제 그 봉군에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저희한테 광고를 주지 않았었던 거죠. 일방적으로. 봉군 같은 경우에는 그 불편한 기사가 나오면 아예 바로 광고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보은군에서 광고를 안 받은 지가 거의 뭐 한 3, 4년 정도 됩니다. 보은군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좀 어찌 편향적이지 않고 남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잠깐 이렇게 몇 개를 안 나갔었어요. 광고비로 언론사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뭐 잠깐 뭐 계속 안 준 게 아니고 그때 3개월인가 4개월 안 나갔었어요. 그렇게 광고비를 지급 안 한 거는 군수님 지시사항이었나요? 신과장들이나 거기서 좀 이렇게 저기 얘기가 많이 돼가지고 예. 광고료 집행하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딱 뭐 정해진 건 없어요. 이게 뭐 우리 군뿐만 아니라 뭐 딱히 정해진 적은 없어요. 충북의 지자체들이 지역 언론에 집행하는 홍보비 이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도민들의 세금입니다. 그렇게 지역 언론의 주인은 도민입니다. 하지만 지역 언론의 현실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재정난은 심각해지고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할 기자의 수는 최근 10년 사이 30% 가까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지방 분권 또 지방자치가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건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지역의 언론 보도는 어떨까요? 먼저 지역 언론 보도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지역적으로 토착 비리서부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거든요. 지방지 기자들도 보면 광고 따내려고 혈안이 돼 있잖아요.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그 언론이다 보니까 제약이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취재를 좀 부탁을 드리고 한다 그러면 이거 갖다가는 조금 약하다, 더 큰 거 없냐, 더 큰 거 없냐. 그럼 그런 거 찾아다니다 보면 시간이 흘러요. 그러다 보면 뭐 그냥 무마가 되는 그게 좀 아쉬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북 지역이라는 거에 방점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뉴스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만 지역의 뉴스는 지역에서 다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이 문제들을 다룰 때는 사건에 대한 나열 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와 맥락을 볼 수 있는 좀 통합적인 시선들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 붕어빵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그 약간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나오는 기사가 적지 않은 것 같아서 찾아 읽을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들어요. 이분들은 본인들의 이 약간의 특권층이라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얘기하면 다 돼. 내가 취재할게. 그러면 다 할 수 있어.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은 나중에 기사 나가는 거 보면 뭐 한 줄, 그리고 뭐 그렇게 큰 뭐 파장이 있거나 이렇지도 않거든요.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지역 언론. 네. 네. 저희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끼 시사가 충북 민주언론 시민연합과 함께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분도 충북 지역의 일간지 4개와 방송 3사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정하고 2주 동안 보도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주안점을 두셨나요? 네, 저희가 이번에는 보도자료를 언론들이 얼마나 받아쓰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는데요. 신문 4개사의 경우에는 이제 받아쓰기 보도 비율이 74.5% 로 나왔고요. 방송 3사의 경우는 65%의 비율로 이제 받아쓰기 보도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례 같은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보도자료를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나 이런 행사 주최 측에서 그 배포하는 형태를 보면 복사 붙여넣기 하기 쉬우라고 아예 그냥 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 기사를 써서 보내줍니다. 사진이나 또 영상 같은 것도 짤막하게 찍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지자체가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받아 쓴 기사로 채워진 신문. 심지어 사진까지도 지자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신문 한 면의 모든 기사를 한 명의 기자가 쓰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보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해석을 해보면 기자들이 현장에 전혀 나가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취재나 어떤 비판적인 이면이나 이런 것들은 들여다볼 수 없고 이제 그들이 가공해준 딱 그 상황, 그 자료로만 이제 기사가 쓰이는 거죠. 받아쓰기가 늘어나면서 비슷해져가는 보도들. 지금의 위기를 만든 건 언론인들입니다. KBS 청주 같은 경우에는 네. 뉴스 분석을 또 따로 좀 더 하셨죠? 네. 저희가 KBS 충북 뉴스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KBS 충북이 지금 뉴스 7도 새로 편성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주 4일 동안 40분 편성을 해서 굉장히 지역 뉴스를 강화하겠다고 KBS가 자체 편성을 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이제 시청을 좀 해봤는데요. 이 중에 이제 전국 뉴스 비중
에 대비해서 이제 충북뉴스는 40%밖에 또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민이라고 해서 꼭 지역뉴스만 접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말 그대로 전국권 뉴스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할 뉴스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뉴스들이 조금 더 이제 강화돼서 보도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충북 뉴스는 어떤 새로운 소식들이 거의 없고 이제 지자체에서 언론에 배포하는 그런 보도자료로 채워져 있고, 이제 사실상 볼만한 뉴스는 전국권 뉴스밖에 없는 형편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조금이라도 달라지기 위해서는 충북 지역 언론이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공공기관이나 지방정부에서 주는 보도자료를 보도를 하는 것은 이제는 그런 보도는 없어져야 된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전통 미디어, 뭐 어떤 방송국이라든지 신문사에서는 그런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관성을 좀 타파하고 오히려 기자들을 어떤 기획 뉴스나 발굴 뉴스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바꿨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저희는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장 취재 없는 받아쓰기 기사들, 이에 지역 언론사를 외면하는 시민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지역 언론, 이런 악순환 속에서 지역 언론인도 절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 편인데 관공서에서 나오는 보도자료의 오타도 그대로 기사에 나가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지역 언론들이 그게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기자라고 하면 되게 멋있는 직업인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기자들이 해야 되는 업무가 뭐 특히 영업, 신문 구독이라든지 광고 영업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뭐랄까 박탈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받아쓰기, 베껴쓰기, 이런 행태는 비단 지역 언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 많은 기자들이 한국의 언론은 공정하지 않고 또 신뢰할 수도 없으며 정확하지도 않다고 답을 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오보, 왜곡 보도, 또 선정 보도 같은 질라진 기사들 때문입니다. 오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 미확인, 즉 불충분한 취재라는 답이 많았습니다. 본인들이 생산하는 기사라는 상품이 품질이 불량하다는 것을 고백한 셈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책임을 묻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야당 의원들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은 상황.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를 막고 언론 피해를 구제한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가 강화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기사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북 지역 입법기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어떤 입장일까? 40초 동안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말씀 시작하시면 시간을 재고 끝나기 10초 전에 제가 손들어서 표시해드리겠습니다. 재촬영이나 편집 없이 정확히 40초 동안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찬성합니다. 이유는 첫째는 언론중재법이 2005년 제정된 이후 몇 차례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다양한 언론 매체가 생기고 그 수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악의적이거나 왜곡된 보도 등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공정한 보도에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중재법이라는 말 자체가 그 말이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을 도대체 어느 수단을 통해서 중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법안입니다.
그렇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피해와 그 규정을 어느 그 누가 그 재단을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언론 중재, 그것은 국민이 알아서 할 일이지 국회가 법으로 이것을 재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결국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 76.4%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1975년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 해직됐던 동아일보 기자 김종철. 75년? 해직될 때, 31살 때, 박정권이 이제 동아일보사에서 그렇게 자유언론 실천운동을 시작하니까 광고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죠. 동아일보 지면에 광고가 하나 둘 뭐 없어지기 시작했죠. 당시 빈 지면을 채워준 건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지면이 하얗게 비니까 어느 독자들이 이 지면을 우리가 사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뭐 박정권을 비판하는 문안도 쓰고, 그게 아마 세계 언론사상 유례가 없는 격려 광고 사건이란 말이죠. 기자들이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했던 시민들이 지금은 언론의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옛날처럼 정부나 권력기관이나 뭐 중앙정부 이런 데서 뭐 왜 이런 기사 냈느냐고 뭐라고 협박할 때도 없고, 제도 언론 또는 기득권층 언론에 봉사하는 언론이 됐기 때문에 신뢰도가 이렇게 최하위로 떨어진 것 아닌가. 이거는 지금 언론인들이 아주 아프게 새겨야 될 말이죠.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세계 최하위 수준. 반면 언론 자유는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언론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언론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오보와 악의적 보도. 이 부분을 마치 단어 몇 개로 경계를 지어놨는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의나 중과실을 추정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언론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주장에 대해 언론학자 이봉수 전 교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뭐 파일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게 징벌적 배상제가 핵심인데, 이게 갑작스레 만들어서 무슨 언론 자유를 침해하려던 게 아니고,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또 공업용 세기름으로 라면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공업용 우지 라면 사건 같은 이런 숱한 보도 참사를 낸 그런 그 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언론의 허위 과장 보도는 인격 말살을 넘어 생명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이 나오게 된 겁니다. 불량 라면 파동은 가히 식량 파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불량 라면이라며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우지 라면 사태. 7년이 지나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관련 회사는 추락한 기업 이미지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일부 통조림 식품에 인체에 치명적인 포르마린을 넣어서 시중에 대량 유통시킨 식품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포르말린 통조림 보도 역시 2년 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식품업체는 도산했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은 후였습니다. 독극물은 이렇게 독극물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그건 안 마시면 되는데, 우리 언론들은 전부 무슨 뭐 저마다 정론지다, 뭐 1등 신문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정말 일반 제조물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언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언론사의 그 막강한 무기에 대항하는 그 시민들에게도 뭐 하나의 회초리라도 하나 지어주는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국민을 위한 이 피해 구제책은 오로지 국민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의 언론 자유를 누리면서도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한국 언론.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자유를 과연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특권이자 방종일 겁니다. KBS도 비판의 대상이자 책임의 주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처음으로 인사드린 한 끼 시사는 정확성과 공정성 그리고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잃어버린 시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 끼 시사가 어떤 프로그램이 되면 좋을지 시민들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답변과 걱정들 기억하고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번 KBS 청주에서 하는 시사 프로그램도 지역 안건을 좀 충실하게 다뤄주시고 또 젊은 층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짜 몸소 뛰고 실제 현장을 참 궂은 현장이란데도 실제 그 본인들이 뛰면서 그렇게 하는 그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호기심, 흥미 이런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으로만 가는 거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따뜻한 방송, 따뜻한 뉴스 이런 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